감사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우리가 상대방 또는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고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듣는 사람에게서 옥시토신이 올라가고 이것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그런 관계로 그런 피드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두 직장 동료를 놓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읽어주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서 전전대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재밌는 다른 실험에서는 이런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하신 분들 독일에 유대인들 학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살에 생존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옛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회상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거의 그 수용소 안에서 아파서 죽게 되어졌는데 수용소 안에 같은 동료가 의사였는데 정말 약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또는 독일을 벗어났어야 됐는데 그때 그 직원이 대사관 직원이 원래 안 되는 건데 뒤에서 몰래 이렇게 찍어줘가지고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영상들만 봐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부부간에 서로 감사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럴 때는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고 점점 더 감사를 많이 하게 했더니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협력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함께 자는 시간도 많아져서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작게는 부부관계 또는 좀 더 확대해서는 직장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 더 크게는 이 사회에서 서로 감사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질 때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어지고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옥시토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떠서 줬잖아요. 불고기 하나 이렇게 크게 놓으면 같이 이렇게 떠서 먹고 나눠주고 엄마가 나눠주고 생선 발라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정말 옥시토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사실 근육에서도 소량의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주짓수를 하는데 서서 타격을 하면 옥시토신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플링 잡고 뒹굴고 쪼르고 하면 옥시토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옥시토신이 올라가더라는 거고 아직 연구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요새 러닝 크루 같은 거 있잖아요. 함께 달리기 하고 지난번에 봤더니 함께 모여서 체조하고 달리기 한 다음에 또 같이 밥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러닝 크루 이런 식의 함께 운동하는 문화 이런 생활 습관들이 우리 또 옥시토신을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옥시토신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눈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함께 손을 잡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킨십이 없어서 헤어지는 걸까?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 스킨십만 남아있어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정말 부부가 손잡고 있고 함께 자고 하는 이런 다양한 스킨십들이 옥시토신을 올려서 서로에 대한 더 친절해지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계가 더 개선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스킨십이 옥시토신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옥시토신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목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물에 이제 들어가서 땀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끝난 다음에 세신사한테 떼미는 거 네, 그것도 역시 스킨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옥시토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옥시토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려견이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쓰다듬어주고 동물과 눈을 마주치는 그런 행위. 동물에게 음식을 주고 음식을 먹는 그 동물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옥시토신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옥시토신 강의를 했을 때 어떤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 파양된 개를 자기가 이제 새롭게 입양을 했는데 이 개가 사회성이 되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막 사납게 다른 개들한테 짖고 주인도 공격하고 이랬었는데 얘들을 점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얘를 데리고 자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급격하게 온순화되어지고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옥시토신만 올린 것이 아니라 개에서도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개의 사회성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이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개하고도 또는 반려동물하고 이런 스킨십을 하는 것도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정말 저는 성장읽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최근에는 운동과 암 관련되어진 것도 배우고 맨발 걷기에 대한 내용도 배웠는데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린다면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에서 아까 우울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져서 조금 혼자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할 때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그럴 때 계획 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너 오늘 뭐해 밥 먹자 했을 때 사실 그날 저녁 때 이미 약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전화해서 야 오늘 뭐해 만날까 했는데 나 바빠 했을 때 괜히 상처받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럼 뭐 다음 주 어때? 뭐 다음 달 어때? 하면서 미리미리 자기가 일주일에 혼밥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날수를 좀 늘리면서 좀 좋은 음식, 꼭 비싼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몸에 좋은 음식들, 채소 섭취도 좀 늘리시면서 그런 식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뒷담화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옥시토신을 좀 올리는 게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친척분들이 계시다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할머니가 계시다면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어깨 주물러 드리고 함께 귤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함께 귤 나눠 먹고 그러면 정말 그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옥시토신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중에서 옥시토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여러분들이 칼렌더에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옥시토신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 다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